네, 데이터 임포트, 커스터머 테이블 데이터 임포트 하는 부분만 다시 녹화시켜 드릴게요. 우선은 익스터널 데이터, 데이터를 ETL 할때 합칠 때, 액세스에서도 이제 그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, 여러 개의 그 파일들을 다, 텍스트 파일, 뭐, XML 파일, ODBC, 뭐, 액세스, 엑셀 다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싶은 게 엑셀이니까, 익스터널에 가서 엑셀 클릭하고, 요 파일 로케이션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오픈하고 오케이 하면 어떤 시트를 가져올 거냐 하면 이제 첫 번째 시트가 이제 디폴트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넘어가면 첫 번째 줄은 이제 그 헤딩으로 할 거냐, 그 여기 보면 데이터의 첫 번째 그 엑셀 시첫 번째 그 제목이 있으니까 그 오토매티컬하게 첫 번째 줄 체크가 되면서 요게 이제 그 데이터의 필드 이름으로 올라가고, 그 다음에는 각각 그 필드에 대해서 무슨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정하는 걸할수 있는데, 요거는 그대로 이제 이용해서 가져가면 되고, 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,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.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아이디를 자기가 따로 넣는데, 아이디가 이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넣을 필요 없고, 그냥 Choose my own primary key 한 다음에 customer ID를 primary key로 놓고, 그 다음에 들어가는 테이블의 이름은 customer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, 여기 보면 index of primary key cannot contain a null value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, 지금 그 customer ID에 null value가 있나 봐요. null 값이. 그냥 일단은 OK 하고 넘어가서, 클로즈 하면 여기 커스터머 그 파일이 들어오는데, 커스터머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 에러 메시지가 있었잖아요. 맨 아래 가보면 여기 널 밸류인 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거는 널 밸류여도 되는데, 그 기본 키는 그널 밸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떴으니까 여기를 전체를 그 셀렉한 다음에 그냥 딜리 키로 지우면 지울 거냐. 그래서 예스 하고선 요 상태에서 그 쿼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